박덕흠 전 국민의당 전 국민의힘당 박덕흠 의원님, 현재는 무소속 의원님, 3차 고발 공동 고발 단체들과 박덕흠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충북 지역의 주민들 또 서울 지역의 깨시민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셨습니다. 저희 오늘 취재해주신 기자님들께 또 유튜버님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마운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맨 오른쪽에는 저명한 유튜버이자 참자유청년연대 공동대표인 황희두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연대 함께 김기태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공동고발단체가 하나 더 늘어났는데요. 굉장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 조직입니다. 개혁국민운동본부의 김희경 사무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자유청년연대 권보람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청년단체들이 박덕흠 씨나 조수진 씨 문제에 분노해서 함께 고발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왼쪽에도 우리 충북 지역이랑 서울 지역에서 오신 깨시민분들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오늘 고발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저희가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오기로 억지로 계속 고발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명확하게 해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12번 고발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박덕흠 의원 세 번째 고발도 사실 저희가 고발을 하고 나면 바로 여러분들의 동료 언론인들인 탐사 보도 매체에서 새로운 불법이나 비리 의혹이 크게 불거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관련 기관의 감사 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되거나 확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추가로 고발을 하다 보니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한 12번 제가 불가피하게 고발하게 된 것이고요. 박덕흠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언론인들의 탐사 보도와 국회 국정감사의 자료가 나온 것으로는 공직자윤리법과 당군인의 사상 당군인의 사상 최악의 이해충돌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의혹으로 제가 1차 고발했는데요. 그 이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보면 피감기관의 공사가 대폭 늘어나고 국토위 간사를 맡자마자 오히려 피감기관에서는 공개입찰이 아니라 수주계약이나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입찰이 남발되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감기관이 뇌물을 준 거로 볼 수 있다 해서 뇌물죄나 특혜수주 혐의로 2차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3차 고발도 우리 기자님들이나 언론님들께 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간명합니다. 박덕흠 의원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2차 고발하고 난 다음에 무려 최소 25명에 달하는 채용비리 명단이 이렇게 공익제보자들에서 확인이 되었고 채용비리 의혹이 크게 불거졌습니다. 박덕흠 의원 가족들이 경영하고 있는 건설회사가 최근까지 담합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또 크게 제기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박덕흠 의원 배우자가 경영한 회사는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반드시 회계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감사 의견 거절이라는 황당한 상황을 또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대부분 실정법 위반이거나 실정법 위반 소지가 매우 다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채용비리, 담합비리, 박덕흠 의원 내 가족회사들의 기업비리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새롭게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료를 잠깐만 제가 설명드리면요. 이 25명 명단이 대한전문건설협회 전직 회장단들이 공익제보한 채용비리 명단입니다. 뭐 이분들이 모두 채용비리인지는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확인돼야 되겠지만 이렇게 명단까지 작성이 되어 있고 박덕흠 의원과의 관계까지 명확하게 제시되는 걸 봤을 때 채용비리 의혹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형님의 아들, 자신과 측근인 교수의
자제분, 자기랑 함께 담합을 저질렀던 건설사 간부의 측근의 자제분, 그 다음에 심지어 보은 옥천 영동 지역구의 특수관계인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봤을 때 박덕흠 의원은 선거 시기에 이 사람들의 청탁을 받아주고 표를 매수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3차 고발을 준비하게 된 것이고요. 이 자료도 보시면 제가 수많은 기업들을 감시하면서 감사 보고서를 많이 봤는데 회계법인에서 아예 감사 의견 거절한 건 굉장히 드물게 봤습니다. 어떠한 자료도 내지 않아서 감사 의견을 거절한다는 보고서입니다. 이것은 의혹이 아니라 아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형사처벌까지 받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오늘 고발장과 보도자료에 충분히 잘 써놨습니다. 우리 기자님들께서 당군 이래 사상 최악의 이해충돌과 특혜수주 그리고 부당하고 굉장히 황당하게 건설업자들의 온갖 문제점과 잘못을 비호한 노비스트 거기에다가 본인과 가족들의 회사를 동원한 끊이지 않는 담합부업 채용비리 의혹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1차 고발, 2차 고발은 제가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3차 고발을 검찰하게 된 이유는 마침 대한전문건설협회 전직 회장단 50여 명이 검찰에 최근에 박덕흠 의원의 대규모 배임 및 착복 의혹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고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검찰에 수사에 제대로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로 1, 2차 고발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기관 간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검찰도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제기해놓은 대규모 착복 및 배임 의혹,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살포 의혹과 함께 채용비리, 담합비리까지 수사해라. 이런 의미로 제가 검찰에 오게 됐고요. 오늘 저희 고발장에는 검찰이 신속하고 대대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되는 이유에 대한 탄원서까지 함께 포함해놨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어떤 사건은 너무나 극심한 직권남용을 보여주고 어떤 사건은 너무나 지독한 직무유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박덕흠 의원 사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강력히 촉구하는 의미로 오늘 검찰에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시민연대 함께 김기태 변호사님께서 우리 박덕흠 의원에 대한 수사 촉구 말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벌써 세 번째 고발입니다. 1차 고발 때 직무유기 및 부패방지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차 고발을 했고 2차 때는 가장 중점적인 사안인 포괄적 뇌물죄로 2차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고발하고 2차 고발하고 오늘 또 단합 비리, 기업 비리, 이해충돌, 채용비리 등의 의혹으로 또다시 3차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나경원을 12차까지 고발했습니다. 오늘 박덕흠 의원을 3차 고발하면서 아 이것 또한 12차 고발까지 가는 게 아닌가. 긴팔로 시작해서 다시 또 내년에 긴팔을 입어야 되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동산 시세 차이 73억.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의 공사 수주를 받았다는 의혹, 그 다음에 당군 내 최대의 이해충돌, 국회의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헌법에도 나와 있는 청렴의 의무,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반드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군 내 최대의 이해충돌을 하고 있는 박덕흠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탈을 쓰고 꽃감 빼먹듯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이익을 편취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명박 이래 최고의 비리가 아닌가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리틀 이명박이라고 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명관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고의 심각한 손실을 야기했으며 국정의 심각한 마비를 야기했습니다.
리틀 이명박이라고 칭하는 박덕흠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러한 당국의 최대 이해 충돌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 다음에 지인의 채용 비리까지 까도 까도 더 나올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비리 의혹이 있는 박덕흠 의원은 왜 경찰과 검찰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안 하는 거야?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앞으로 경찰과 검찰은 신속하게 고발인만 조사하지 말고 피고발인을 반드시 소환해서 수사하여 구속 엄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10년 내 김기태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3차 고발에서 그쳐야죠. 왜냐하면 그래도 검찰도 그동안 윤석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받았던 분들이 많이 바뀌고 최근에는 수사 의지가 있는 검사님들이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 고발을 검찰에 하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3차 고발에서 그치고 더 이상 추가 고발을 하지 않고 검찰과 경찰이 역할 분담해서 대대적인 신속한 수사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경우를 보니까요. 그때마다 비리가 밝혀지고 탐사 보도가 있어서 저희가 검찰이 수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많은 비리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 수사하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새로운 범죄 사실과 비리 사실을 근거로 고발하긴 했지만 고발이 12번이나 되니까 지나고 보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치 저희가 억지로 기획해서 고발한 것처럼 이렇게 저희들은 음해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만약에 수사에 제대로 나섰다면 저희가 12번까지 고발할 이유도 없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검찰과 경찰에 저희들이 새로 확보한 비리 관련 자료들, 탐사 보도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는 거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작년 9월 16일 날 나경원 씨를 첫 고발한 이후에 검찰은 고발인들만 10번을 불렀고 담당 검사가 5번이나 바뀌는 동안 나경원 씨 측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성신여대나 서울대나 SOK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검찰과 경찰이 직무유기하는 바람에 애꿎은 시민들만 고발을 12번이나 하느라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됐고 고발인 조사를 10번이나 받으러 불려다녔습니다. 차비 하나 주지 않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고발인 조사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다. 박덕흠 의원의 경우는 저희는 정말 간절하게 이번 세 번의 고발로 그치고 검찰과 경찰 열심히 수사해서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주는 그런 상황이 확인되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청년단체들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극심한 불공정과 특혜 뻔뻔함에 분노하고 있고 특히 박덕흠 의원의 부동산 투기, 건설업자 로비, 청년들이 산재로 수없이 많이 사망하고 있는데 그런 걸 페널티를 강화하는 법률을 저지시킨 사람이 박덕흠입니다. 그래서 참자유청년연대에서 황희대 대표님 우리 곤보람 차장님 예 참자유청년연대에서 곤보람 사무처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취재하러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자유청년연대 권보람입니다. 사상 최대의 이해충돌 박덕흠은 이미 수천억 원대 비리 불법 의혹을 받고 있고 그중 일부는 이미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박덕흠이 가만히 앉아서 이해충돌로 벌어들인 73억은 절대 다수의 청년들은 평생을 일해도 구경조차 못해보는 금액입니다. 1차 고발 이후로 계속해서 새로운 불법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반 청년들은 평생을 가도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을 불법으로 모은 박덕흠. 참자유청년연대는 부정, 비리, 불법을 저지른 박덕흠, 이 거대한 박덕흠 게이트에 대해서 검경이 엄정 수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박덕흠의 즉각 사퇴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3자의 청년연대 권보람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인들이 강남 재건축 특혜를 주는 법을 통과시켜서 박덕흠 의원이 13억, 주호영 의원이 23억의 시세차익을 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놓고 청년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임대차 3법 통과시켰다고 난리를 피우는 집단들입니다. 어찌 우리 청년들이나 무주택 서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박덕흠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를 갔는데 거기서도 수백억대 공사를 수주한 전력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극심한 이해충돌을 곳곳에 일으키고 있는데 최근에는 국정감사장에는 나타나지 않고 골프장에서 건설업자들하고 식사를 하는 것이 포착이 돼서 어제 뉴스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론인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국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건설업계로 돌아가셔서 거기서 돈을 벌면 되잖아요. 누가 그걸 뭐라 그럽니까? 다만 거기서 또 극심하게 저질러온 담합비리나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살포하는 일은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왜 이런 사람들이 국회까지 와서 국민들과 공직사회를 심란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3차 고발과 함께 박덕흠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공동고발단체 중에 우리 개혁국민운동본부의 김희경 사무국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아, 마이크 있어요. 아, 마이크. 아, 다른 분들. 제가 이제 제가 드릴게요.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 김희경입니다. 우리가 잊었던 구호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 자한당을 해체하라. 우리 촛불 시민들이 끊임없이 지난 한 해 외쳤던 자유한국당은 지금의 국민의힘당으로 변신했습니다. 전 국민의힘당 박덕흠 의원 3차 고발을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고발에 참여하는 이유는 정의와 공정이 바로 사는 세상, 보다 나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개혁국민운동본부가 나서기로 촛불 시민들 앞에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박덕흠 의원의 비리 외에도 국민의힘당이 국민을 기만하고 가짜뉴스에 기대어 저지른 일들을 앞으로 따박따박 시민들 앞에 밝혀지고 법의 심판을 받고 다시는 이 땅에 서지 못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외쳤던 구호 다시 한번 저는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 국민의힘당을 해체하라. 박덕흠 의원 3차 고발에 참여한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 개국본 김희경 사무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희경 국장님께서는 원래 이제 국민의힘당 자유한국당 감시운동 규탄운동 해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또 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지역 주민들 충북에서도 올라오신 분들 누가 한 말씀 하실래요? 간단하게라도. 예,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하실래요? 예? 서울입니다. 아, 서울. 서울계 시민. 아니, 지역에서도 누가 오셨다 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국민이 나선다 대표 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저희가 나경원 때 1차부터 12차까지 계속 저희가 지켜봤었고, 그리고 작년에 지켜보다가 여기서 이제 박덕흠의 그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영동이나 충북에서 많은 분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그 1인 시위 피켓팅을 하는데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온 거는 앞으로 서울에서도 여의도에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1인 시위 피켓팅을 앞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저희들이 고발하고 향후 대응 계획 중에 박덕흠 의원을 사퇴할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나서기 전에 이미 우리 평범한 시민들께서 충청북도에서 보은옥청 영동 계산에서 그리고 아까 보니까 검찰청 앞에서 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미 진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꼭 저희가 어떤 조직된 단체들끼리 연결해가지고 고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박덕흠의 사퇴를 촉구하고 그 사람이 6년 동안이나 국토교통위에 2년 동안이나 안행위에서 온갖 이해충돌과 특혜 수주를 일삼을 수 있도록 그 상임위에 배정한 건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지도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당이 공범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그들의 책임도 무겁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만약에
박덕흠 의원 의도대로 됐으면 그 사람이 국토교통위 위원장이 될 뻔했다고 하는 국회 안팎의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협상이 잘못돼서 국민의힘당이 상임위를 포기하는 바람에 박덕흠 의원 등 3선 의원들이 매우 아쉬워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실제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군인의 사상치하게 이해충돌을 저지른 자가, 특혜수주를 일삼는 자가, 건설업자 입장만 대변하는 자가 국토교통위원장까지 맡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섯 개나 되는 자기 가족 회사의 온갖 일감을 몰아주고 다른 중소기업의 기회를 짓밟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자 입장만 대변해서 담합 비리에 페널티를 주는 법안도 반대하고 산재 사망세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법안도 반대하고 담합 비리로 국민들의 정부와 지자체 혈세가 쭉쭉 빠져나가는 것도 예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더 심각하게 계속될 뻔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언론인들의 힘으로 그 사람이 서울시에서 수백여 개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것이 처음으로 밝혀지면서부터 이해충돌이 사실로 확인됐고 나중에 보니까 가늠할 수 없는 수천억대의 이해충돌이 발생했다는 게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채용비리, 담합비리, 가족회사의 비리까지 모두 지금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오늘 저희가 3차 고발장 잘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아까 말씀드린 4차나 5차 고발을 하는 일 없이 검찰이나 경찰이 잘 수사하는 것을 1인시 정도 하면서 박수 보내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기자님들께 저희들의 이런 간절한 소망 전달하면서 공동고발단체들과 우리 깨시민들의 입장 발표는 이렇게 마치고 3차 고발장 제출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자님들께서 질문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해주시면 지금 답할 수도 있고요. 혹시 뭐 여의치 않으면 끝나고 고발장 내고 와서 저희가 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기자님. 예, 저희 고발장과 보도자료에 첨부를 해놨는데요. 채용비리는 보통 위계나 이력으로 그 조직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보통 적용이 되고 만약에 엄청난 권세를 가진 회장이 나서서 또는 국토위 간사까지 지낸 사람이 나서서 누구를 뽑아라고 강요했다면 강요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담합비리는 업무방해 다음 장에 보면 입찰과 담합, 입찰에 부정한 방식으로 이계나 이력적인 이력을 동원해서 부정하게 입찰을 하면 업무방해 다음 장에 입찰비리를 따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고 공공기관의 공사 수주에 담합비리를 저지른 거라고 오늘 한겨레신문의 특정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적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채용비리 명단을 보면 지역구 주민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선거 시기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채용을 해주고 표를 매수한 우리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매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저희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고발장에 첨부를 해놨고요. 마지막으로 박덕흠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오나레저 회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무리를 많이 일으킨 회사인데요. 외부 감사에 의한 법률에서 반드시 회계자료를 제출하게 되어야 되는데 아예 회계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아서 회계감사 법인에서 의견 거절하려 하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야기되어 있습니다. 저희 고발장에도 보시면 그 회사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박덕흠이 그 회사에 무려 143억을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고 이자도 5억이 넘게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희한한 회사인데요. 무엇 때문인지 2018년, 2017년까지는 회계감사 자료를 잘 냈다가 2019년 자료는 아예 일체 단 하나도 제출하지 않아서 의견이 거절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비리들과 내막이 숨겨져 있다는 저희들의 분석이지만 일단 법률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확인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도자료에도 보면 제가 그 제명들을 중간에 쭉 적신해놨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예. 네, 서울의 소리 정병원 기자입니다. 그 2017년 6월에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기자회견도 열고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까지 아직 3년이 넘게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아예 수사가 중단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 우리 이제 기자님들 계시니까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 고발장 내로 가겠습니다. 박덕흠이 전문건설협회장 시절에
골프장을 250억을 더 비싸게 주고 사주고 자기 측근 골프장을 그 돈을 착복해서 친이 세력, 친박 세력한테 정치자금을 뿌려서 공천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주장한 게 아니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전직 회장단 50명의 주장의 내용이고 그분들이 바로 그런 내용을 진정서에 담아서 2017년 6월 달에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냈습니다. 당연히 민정수석실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겠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은 그 사람을 불러서 진정인을 불러서 조사까지 한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보기에도 골프장을 시세에 비해서 250억이나 더 비싸게 사주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을까 하는 건 그건 수사의 ABC로 당연히 권력자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것이다. 당시가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때니까 마침 또 박덕흠이 굉장히 생소한 건설업자였는데 공천까지 받았다. 아, 그럼 공천 대가로 돈을 뿌린 게 아니냐. 그 진정서 글이 써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수사하면 금방 밝혀낼 수 있죠. 마침 2016년대에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살포해서 경찰이 수사를 받고 일부가 기소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 이 자들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선거 시기에 돈을 뿌려서 박덕흠 형이 구속된 적도 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선거 시기에 돈을 뿌릴 수도 있겠구나. 이건 너무나 간단한 추정입니다. 너무나 합리적인 추정이고요. 근데 희한하게 기자님들 검찰이 3년 반 되도록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인들이 속만 썩이고 있다가 마침 탐사 보도들과 저희들의 고발이 널리 알려지면서 용기를 내서 최근 9월 달에 정식으로 진정을 업무상 대규모 배임과 대규모 착복 의혹, 불법 정치자금 살포 의혹으로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을 해놨습니다. 최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것은 바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직 회장단 50여 명이 고발해놓은 박덕흠의 전문건설협회 회장 시절에 대규모 배임 및 착복 의혹,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살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착수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찰이 이한 수사에 착수한 거, 다만 박덕흠과 관련된 채용비리, 담합비리, 가족이사 비리도 끊이지 않고 이야기가 나오니 이참에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해라는 취지고요. 거기에 검찰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오늘 1차는 경찰했지만 3차 고발은 제가 검찰하게 된 것이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감사를 거절한 증거, 채용비리 명단까지 제가 이렇게 첨부해서 검찰에 친절하게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예,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기자님들께서도 바쁜 일정도 있으실 테고 저희 오늘 또 생업에 종사하시다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발장 제출하고 오늘 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